정말로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수사가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면은 당연히 국정감사장에 들어와서 왜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느냐, 야당 탄압한 이런 수사를 하느냐고 따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장외로 뛰쳐나간다는 것은 이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총장님. 네. 자, 이 상황들은 다잘 알고 계실 것이고, 어제 김용 민주부원장이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고,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시도하다가, 8시간 동안 시도하다 결국 집행을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 차량에 달걀도 투척하고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방치를 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각오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정당의 활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또 우리 헌법 8조 2항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민주당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또 구성원들께서는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협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또 앞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반발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제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다중이 같이 했으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에 그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서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적정한 수사에 대해서 제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그 바로 사무실 또는 그 책상의 국한에서만 저희가 영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영장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적법한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저는 촉구를 드리고 또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말로 이미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자신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내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자, 이 김용 부원장이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것은 작년 2월에 유동규한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시점이 6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 돈이 정민용한테 전달되고 그것이 동규 본부장한테 가서 김용한테까지로 다 전달되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고 그 전달된 장소까지도 다 특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유동규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 수사 진행 경과는 지금 피의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까지 저희가 범죄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지금 돈이 건너간 시점이 2021년 4월에서 8월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시점이 언제냐면 2021년 9월이에요. 만약에 대장동 게이트가 2021년 9월에 터지지 않았더라면 8억이 아니라 20억 전체가 다 건너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사는 뭐 증거와 범위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